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야채는 날 것보다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저도 생야채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암 환자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마에다 교수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팀에서는요, 세포의 암화를 촉진하는 과산화지질 라디컬을 시험관 속에서 만들어 야채의 암 억제 효과를 살피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야채가 암을 잘 억제시키는지 이걸 보는 실험이었는데, 이 결과가 놀랍습니다. 일단은 녹색 채소가 연한 색깔의 채소보다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강하고요. 또한 날 것보다 수프가 10배에서 100배나 그 작용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뭐 녹색 채소, 뭐 초록빛깔 채소죠. 이것이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연한색의 색깔의 채소보다 뭐 효과가 좋다. 뭐 이거는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인데, 놀라운 거는 날 것보다 수프가 10배에서 100배 이 정도 더 효과가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야채, 채소보다 수프로, 국으로 끓여서 먹는 채소와 야채가 암 억제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효력의 80에서 90%가 채소 그 자체보다는 채소를 끓여낸 국물 쪽에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건더기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그 국물에 다 녹아져 있더라는 거죠. 연한 색깔의 야채 중에서는 뭐 숙주나물, 뭐 토란, 고구마, 감자, 뭐 이런 채소와 야채들이 비교적 억제 효과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 같은 양배추라도 가장 바깥쪽에 잎은 안쪽에 황백색 잎보다 10배에서 50배의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배추의 그 겉면의 그 초록색 잎이죠. 그것이 안쪽에 있는 잎보다 훨씬 더암 환자 분들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여기서의 자외선은 햇빛이 됩니다. 햇빛.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재배한 가지나 그외 연한 색깔의 채소에서는 활성산소 억제력 수치가 매우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그 햇빛을 막 강하게 받고 자란 그런 채소와 야채들이 활성산소 억제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햇빛을 많이 받고 자란 무나 당근의 잎에서는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햇빛에 땡볕에서 막 자라는 야채나 채소가 영양성분도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거죠. 햇빛을 많이 받은 채소가 항산화 물질과 프리라디컬 중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종 야채류의 과산화지질 라디컬 활성 억제 효과입니다. 동그라미, 빈 거. 빈 동그라미가 날 것에서 추출한 성분이고요. 초록색 동그라미가 삶은 국물에서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빈 동그라미, 그러니까 흰색 동그라미죠. 빈 동그라미가 다 왼쪽에 있죠? 초록색 동그라미가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날 것의 추출 성분보다 삶은 국물에서 이 활성 억제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암 억제 작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 것을 먹는 것보다는 이 야채나 채소들을 수프로 만들어서, 국으로 만들어서 먹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제일 밑에 당근 보시면은, 당근은 거의 뭐날 것으로 먹었을 때 거의 이 과산화지질 라디컬 활성 억제 효과가 거의 제일 왼쪽 0에 가까워요. 근데 그 당근을 삶은 물, 뭐 당근국이나 뭐 이렇게 먹었을 때 100이 되죠. 100, 거의 100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채나 채소는 이렇게 수프의 형태, 국의 형태,
드실 때 암 억제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 저도 이제 그동안 사실 계속 이제 야채나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아니다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인 거죠. 항산화 물질 여러분 다 아실 거지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없애거나 중화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들 항산화 물질은 채소의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 속에 있는데 이 셀룰로스가요 열을 가해야만 세포 바깥으로 나와서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채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카로틴, 엽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들 영양소들은 대부분 열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야채를 통째로 가열한다고 해도 가열 시간이 짧으면은 이들 성분은 안정적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파괴되거나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채소는 열을 가하면 비타민 U가 파괴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실험 내용 중에 일부 데이터를 잘못해서 이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더라도 아주 긴 시간 뭐 가열하지 않으면은 비타민 U가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야채를 샐러드처럼 날로 먹도록 권장을 하지만 암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열해서 그 국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무나 당근에 잎사귀를 넣고 끓인 스프 종류는 건더기와 함께 국물도 꼭 먹어야 된다. 감자나 당근을 걸쭉하게 끓인 스프도 건더기가 많은 야채즙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야채, 채소는 국의 형태, 수프의 형태로 만들어 먹었을 때 암 억제 효과 성분들이 극대화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채소의 비타민은 통째로 가열한다고 해도 가열 시간이 짧으면은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암 억제 효과는 날것보다 수프가 더 강한 작용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평상시 항상 생으로 먹는 거, 생식, 생채식이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그 야채에 갖고 있는 효소라든지 비타민 여러 가지들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암의 억제 측면에서는 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럴 때보다 수프의 형태로 건더기와 군분을 함께 먹었을 때 그 암 억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그래서 참 우리나라 음식들이 정말 건강식이다. 우리 항상 이제 밥과 국, 찌개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통 이런 음식 문화가 굉장히 건강식이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채소나 과일 생으로 먹기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뭐 약간 저도 불편한 채소나 야채들이 많았는데 뭐 맛을 더 낼 수 있다. 뭐 국을 끓여서 먹든 뭐 국물을 만들어서 먹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